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중국에서 있은 뒤에 과연 항상 그 불투명한 공산 정권이 이제 코로나를 숨긴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올림픽 경기를 잘 핸들링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은 올림픽을 잘 성공적으로 이뤄냈죠. 코비드 상황에서도. 그래서 중국 당국의 어떤 노력 이런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언 태스크죠. 자, 올림피언 즉 올림푸스 산에서 사는 신 이런 뜻도 있지만 올림픽 선수단 이런 말도 되겠죠. 자, 그래서 올림픽을 치르는 이런 중국 당국의 어떤 태스크, 어떤 업무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국 오피셜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bet on 했다. 원래 betting은 내기 돈을 거는 거죠. 내기 돈. 그러니까 bet on a zero COVID policy. 그러니까 내기를 했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 To save the game. 이 올림픽 게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have doubt, 의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지던트들이요. 지금 거주민들이 line up for COVID-19 testing. 지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 어떤 차이나의 텐진시의 그런 municipality. 텐진시에서 지금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Just weeks before the Beijing Winter Olympic, 그러니까 윈터 올림픽이 있기 전 일주일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hosting the Olympic Games. 자, 올림픽 게임을 호스팅 주최하는 것은 굉장히 그 돈트하다는 것은 그 위축되게 만들다, 굉장히 겁을 주는. 굉장히 그런 돈팅한 챌린지, 업무, 도전이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도전적인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During any year, 어떤 해가 됐든 그런 기간 동안. 자, add a global pandemic. 지금 팬데믹,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logistic, 원래 logistic이란 말은 병참 기지 이런 뜻이에요. 병참 업무. 그러니까 군사 전쟁을 하려면 뒤에서 군량미 이런 것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를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하죠. 로지스틱. Of welcoming the world athlete.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도 해결해야 되겠고 지금 올림픽 전 세계에서 오는 선수들을 웰커밍 이런 환영하는 이런 병참 업무라는 것을 첨가했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두 가지 업무. 그러니까 코로나도 대처해야 되고 선수들도 환영하는 그런 업무를 동시에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로지스틱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in while 뭐 하면서 keeping the virus out이죠.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out, 멸종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become complicated fast, 빨리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업무를 하면서 코로나를 없앤다는 거. 이거 굉장히 complicated,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중국은 believe, 믿고 있다. It's aggressive stance. stance는 자세 이런 뜻이죠. 굉장히 그 적극적인 또는 공격적인 두 가지 뜻이 있죠. aggressive는 첫 번째 적극적인, 두 번째 공격적인. 여기서 이제 공격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COVID-19에 대해서. 자, 이런 것은 be up to the task, 이런 그 업무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활용어 할 때 it's up to you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달려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자, why? 반면 The rest of the world, 전 세계의 나머지는 지금 struggling to, 자, 몸부림치고 있어요. Keep up with, 따라가다. 이 바이러스를 지금 따라가느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반면 이런 중국의 strategy, 이 전략, 즉 COVID-19를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은 stay ahead of it, 그 세계에서 하는 것에 앞서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with is so-called, 소위 불려지는 바 dynamic zero COVID-19 policy다.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이게 바로바로 대처하는 거죠. 다이나믹한 거죠. 굉장히 역동적인 코비드 제로 정책은 라고 불려지는데 이 공무원들, 건강 공무원들은 try to contain, contain은 봉쇄하다, 봉쇄하다. 어떤 new cases, 새로운 확진자를 봉쇄하려고 했다는 거죠. 빨리 테스팅, 검사하고 그다음에 contact tracing, 그 접촉자를 추적하는 거죠. trace, 흔적 이런 뜻이니까. 그다음에 isolating,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institute, 만든다는 거죠. 락다운을 만든다. 그러니까 봉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봉쇄는 물락 막습니다. The spread of the virus. 바이러스에 퍼지는 것을 막아준다.
자, 중국의 플랜은요, 뭐였냐면 크러쉬는 짓밟는 거죠. 이런 코비드를 짓밟는, 즉 없애는 정책은 during the Beijing Olympic 기간 동안 이것은 굉장히 그 드래코니언하다 그랬어요. 자, 이 드래코니언이란 말은 사람 이름이라고 합니다. 드라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기원전 7세기에 아테네의 입법가라고 합니다. 레지슬레이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죠. 이 사람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초로 법을 문자로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해서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사형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혹한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문자가 아닌 피로 쓰였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올 정도로 강했고 그리스의 7현으로 불려지는 솔론에 의해서 폐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드라코라는 이름에서 와가지고 드래코니언 하면 엄격한 이런 뜻이 있어요. 타임즈에서 가끔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이름에서 나왔어요. 드래코니언. 자, if it work, 만약에 그것이 작동한다면 the country approach, 이 국가의 이런 접근법은 could become a leading example, 그렇죠. 선도적인 그런 예가 되겠죠. One way to run to SARS-CoV-2, 그러니까 이런 SARS를 격리시키는, 근데 배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는 것이죠. 선도적인. 그것이 뭐였냐면 detecting new cases, 그러니까 새로운 확진자를 발견하고 extinguish, 이제 원래 불을 끄다 이런 말이죠. extinguish,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들을 이제 바로 케이스를 발견하고 또 확진자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올해의 그런 올림픽은 could be a sobering lesson, 아주 그 진지한, 아주 획기적인 교훈이 될 수가 있다. In the hubris, hubris란 말은 인간의 오만이 되겠죠. Try to keep up with the virus as adaptable as this one has proven to. 자, 이런 것들이 proven, 증명했듯이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adaptable, 적응 가능하는 것으로 keep up with,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오만에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교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조치를 잘 취해서 지금 좋은데 이런 올림픽 경기에서 이런 것이 이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같이 적응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색해지는 거죠. 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이 조치를 잘 해서. 자, China has used, 중국은 사용해왔다. 제로 코비드 접근법을 over the past 2 years, 지난 2년 동안. 자, with impressive result,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죠. 자, even, 심지어는 at the expense of 하면 뭐뭇을 희생하여, 그러니까 greatly inconveniencing resident,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주민들을 희생해서라도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거의 뭐 발생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로 코비드라고 했잖아요. 엄격하게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 a month before the game. 자, 올림픽 게임 전에 한 달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schedule to start, 시작할 계획이었고요. 정부 당국 그 공무원들은요, issued, 어떤 발행했다는 거죠. 제한 조치들을, restriction을. For, 뭐를 위해서? 자, 14 million people이니까 이제 1,400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living in the port city of 텐진. 텐진시에 이제 1,400만 정도가 사나 봐요. 서울시가 1,000만 정도니까 대단한 도시네요. After a cluster. cluster란 말은 이제 군집이란 뜻이죠. cluster, 군집. 뭐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어리로 이제 20명의 확진자가 이제 erupted, 발생했다는 거죠. 터졌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있은 뒤에 이제 텐진시에 이제 제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 immediate, 근처 지역이 되겠죠. 자, immediat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즉각적이란 말도 있고요. immediate, 그러니까 즉각적인 또는 근처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텐진시 근처가 되겠죠. 이곳에서는 the infection, 이제 이런 감염이 이제 occurred, 발생했고,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confined, 이제 제한이 됐겠죠. 갇혔겠죠. 그 집에. 그러면서 이제 outlying area, outlying이라는 것은 아웃이 바뀌니까 멀리 떨어진 외딴, 외곽 지역에서는 거주민들이 이제 had to comply with 이런 제한 조치에 이제 순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Like 뭐처럼 stay indoor, 집에 머무르는 것 같은 거. 그러나 except for, 근데 한 가지, 한 명만 예외를 뒀대요. 집안 한 명에. 이제 집안 가구당 한 명씩은 예외를 뒀어. 이 사람만 allowed, 허락이 되었어.
푸드 쇼핑 트립에, 그러니까 음식을 사러 잠깐 밖에 나가는 것이 한 명만 허락이 되었다. Every other day, 그러니까 또 매일 또 다른 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이 되겠죠. 그러면서 have to remain, 그리고 남아야 있었어야 했죠. 이웃에. 자, 그리고 1월 17일 날, after an office worker in Beijing. 자, 베이징에 있는 이제 office worker,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테스트를 했더니 파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양성이. 그랬더니 with the new Omicron variant. 그러니까 양성 반응이 이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양성이 된 거예요. 어떤 회사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entire building, 전체 빌딩이 갑자기 이제 락다운 된 거죠. 봉쇄가 된 거죠. With employee still inside.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여전히 inside, 안에 있는데 그냥 락다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자, 중국 오피셜, 공무원들은 그래서 러그드 했다. 자, 러그란 말은 힘껏 끌어당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 그러니까 침대와 음식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스트랜디드한 워커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트랜디드란 말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고립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락다운을 해버리니까 이 봉쇄된 지역에서 옴싹달싹 못하는 노동자들 위해서 침대와 음식을 이제 싸그리 모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will likely only allow to, 그래서 오직 허락되었다. 뭐 하도록? leave, 떠나도록. 일단 they test negative, 그렇죠. 음성이 나온 뒤에만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한 뒤에? after a designated period of time. 자, designated라면 이제 지정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정된 시간의 기간 후에만이 이제 어떤 그 음성이 나오면 그때 떠났다는 거예요. The home of the office worker. 그 office worker의 그런 집은 그래서 tested positive. 만약에 이제 음성이 양성이 나오잖아요. 그 집이 그러면 이제 seal off 되었다. 역시 seal이란 말은 그 편지 같은 것을 실로 이렇게 봉한다고 하죠. seal. 원래 명사로 하면 물개란 뜻인데 밀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밀폐하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밀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웃들은 이제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이웃 주민들도. 이게 철저하게 중국 당국이 이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중국의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어떤 그래프입니까? 새로운 이런 감염이죠. Over the past year, 지난 년 동안 보면 완전히 아퍼지 반대라는 거예요. 뭐에? 미국에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대시라는 것은 지금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 보면 그래프가 오브 다음에 수식했으니까, 여기도 오브 다음에 수식했으니까 이때 대신 뭐다?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그래프와 미국 그래프를 보면 완전히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 while average case in China, 중국에서 보통 평균 확진자 수는 피크를 쳤다는 거예요. 2월 달에 2020년도. 그렇죠. 2020년도에 중국이 피크를 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루 퍼 먼스니까 한 달에 7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이제 그 뒤로 이제 디클라인 감소했지만, 그런데 이제 오직 스몰 블립 due to 오미크론.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긴 것이죠. 자, 미국의 확진자 수는요, 스테이블 안정적이었어요. 렐러티블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지난 여름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았고 또 클라임. 근데 이제 꾸준히 클라임 오버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왜냐하면 오미크론 때문에. 그러면서 히팅 팬데믹 하이 인 제뉴얼리 2022. 그러니까 2022년 1월에 팬데믹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하이를 찍은 거죠. 그래서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이 났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hit the pandemic high가 된 거예요. high 최고치를. 자, much of China's success in squashing. 자, squash는 이제 짓밟다, 잠재우다, 진압하다. 이제 SARS 바이러스, 그러니까 SARS COVID-2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잖아요. 정식 명칭. 이것을 진압하는데 중국의 상당한 성공은 이 머치가 주어가 되겠죠. Can be traced to,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냐면 이러한 엄격한 여행 제한 조치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into the country, 그 나라에. 그리고 rigid quarantine rule, 그러니까 엄격한 이런 격리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자, 원래 quarantine란 말은요, 이탈리아 말이죠. 원래 어원이 14를 이탈리아 말로 quarantin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14일 2주 자가 격리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 어원이 이 quarantine란 뜻에서 왔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이탈리아 반도 끝터리에 보면,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끝터리가 뭡니까? 베네치아잖아요.
베네치아가 어마어마하게 그 중세 때 일종의 뉴욕과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은 여기가 두브루크 항구인가요? 여기가 있잖아요. 이 두 곳이 이렇게 항구로 번성한 이유가 이 목이란 말이에요. 목. 그런데 이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그 많은 전염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하면은 14일 동안 격리시켰다. 그래서 쿼런틴이 나왔다고 합니다. 쿼런틴. 이탈리아 말입니다. 어원이. 자, 그래서 이제 require to test negative, 마이너스 음성이 되면은 before boarding their flight.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제 음성이 나와야 되고요. 또 remain in an isolation hotel, 격리 호텔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4일 동안. 아까 왜 14일인가 알려줬죠. 쿼런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ensure, 확신했다는 거죠. They are harboring an infection. 자, harbor란 말은 원래 항구란 뜻인데 동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세균의 온상이 되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겨주다, 은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감염을 이제 harboring, 더 이상 이제 숨겨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4일 동안 자가격리 호텔에 머물러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apply to, 적용됐다는 거죠. 중국 시민들에게도. 어떤 시민들? Returning home, 집에서 돌아오는 시민들이었죠. From abroad, 해외에서. 그러니까 자국민들도 무조건 14일씩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athlete, 운동선수, 코치들, 그 다음에 스태프들, 그 다음에 미디어, 이런 언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arriving for the Olympic. 자,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must be vaccinated,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avoid, 그러한 quarantine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이런 자가격리는 이제 면제를 해줬나 봅니다. 자, 그러나 중국의 official들, 공무원들은 hedge against, hedge란 말은 원래 울타리란 뜻인데 동사로 쓰이면은 어떤 그 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피하다. 그래서 이제 그 뭐에 대해서 이제 피하고 있냐면 어떤 against risk죠.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걸 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 intensive testing, 아주 집중 그 검사, 그다음에 반격리 그런 정책, 이런 것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separate Olympic visitor를, 그래서 from local resident. 그래서 올림픽 방문객들과 그 로컬 레지던트들을 철저하게 세퍼레이트, 격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게임의 그 트래블러, 여행자들은요, be required to, 자, 요구가 됐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양성의 마이너스가 72시간을 이제 검사를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그들은 보드, 되어 베이징 바운드 플라이트, 이제 베이징행 그 바운드, 행이죠, 행. 그런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ill be tested using deep nasal. 그러니까 코와 목을 그 수압, 면봉으로 이제 쑤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때 그들은 arrive at the airport,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면봉으로 이제 검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셔틀로 타고 이제 directly to, 직접 그들 호텔로 셔틀로 가니까 전혀 그 로컬 피플을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호텔에서는 they are supposed to, 어떻게 뭐 하기로 되어 있어? Remain until they receive word. 어떤 말을 들 때까지 있어야 돼? 그들의 테스트가 양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they may leave, 떠날 수가 있었다. 중국이 철저하게 당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even if, 비록 중국의 이런 제로 코비드 팔러시가 succeed at, 성공했죠. Keep Olympic visitor safe. 그러니까 올림픽 비지터들을 안전하게 유지를 했다곤 하지만, 이분 이쁘니까. 하지만 뒤에 문장이 주제문이죠. 이런 접근법은 has potentially, 잠재적으로 그런 dire downside가 있다는 거예요. dire란 말은 전망 등이 비관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관적인 downside니까 아래로 간다. 즉, 부정적인 그런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For the overall population, 전체 인민을 위해서는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체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including,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Lower level of immunity, 그렇죠. 면역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에게. 자, 일단 락다운은요, 봉쇄는 결국은 리프티드, 이제 제재가 이제 들어졌다는 것이니까, 봉쇄가 이제 해제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be vulnerable to, 뭐뭇에 취약하다, 이런 수거잖아요. 뭐뭇에 취약한, be vulnerable to, 덩어리표네요.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감염에 이제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더 concerning, 걱정이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질병. 그렇죠. 더 걱정인 것은 이제 심각한 질병이 문제라는 거죠.
자, 반면에 87%의 중국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고, 이러한 고비율, 이런 것들이 may not confer much protection as. 자, as much as죠. 그것이 제시하는 것만큼 상당한 protection, 그 보호를 컴퍼하지 않는다. 컴퍼란 말은 정당성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이제 컴퍼 의드하면 뭐 먹고 이제 의논하다, 상담하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그래서 컨퍼런스 회담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뜻에 타동사로 써가지고 컴퍼 프로텍션, 상당한 그 보호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컴퍼 머치 프로텍션을 컴퍼할 수가 없다. 즉 정당성을 부여하다. 그런 걸 이제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비율 때문에. 이게 감염이 높아지면서 보호를 못 해준다는 거죠. 자, 최근에 study show that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다.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Chinese developed vaccine. 중국에서 개발된 이런 백신이 did not produce enough antibody. 충분한 항체가 생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To neutralize the Omicron variant in the lab study. 그러니까 실험실 연구에서 해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를 neutralize 하는 항체를 충분히 생산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neutralize는 원래 neutral, 중립이란 말이잖아요. 효과가 억제가 되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베리언트를 그렇게 충분히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항체가 생성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countries are going to have to accept. 그래서 중국은요, accept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period of high transmission in community,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고전염의 그런 기간을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은 I think that is the path. 그것이 이제 path 길이라는 거죠. 어떤 길? 중국이 ultimately 결국은 have to go through, 겪어야 할 길이다. 자, 이제는 중국의 이런 aggressive approach, 이런 공격적인 접근이죠. 이런 코비드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방법은 may put it in a strong position, 아주 강력한 위치에 놓여 있다. To most Olympic as safely as can be expected. 그래서 올림픽이 굉장히 안전하게 기대가 되어지는데 아주 강력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바이러스가 결국 퍼폼, 수행할 것인지. 돼요. 거기에서, 중국에서. Throughout the game, 올림픽 게임 기간 동안. 그런 것을 이제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after them, 그 뒤에, 이 올림픽 게임 뒤에가 문제잖아요. will be the contest, 이제 경쟁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watch, 지켜본 것이죠. 가장 근접하게 봤던 그 게임을 이제 게임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 올림픽에서 특징지었던 것이 선수촌에서 그 뭐죠? 그 AI가 로봇, AI가 음식을 배달하는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방어를 했던 올림픽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인권이나 뭐 부정으로 어떤 침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잘 정립을 하고 평가를 좋게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그 올림픽 태스크를 관련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